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는 평안하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 어느 교회, 어떤 모습을 두고 이르는 말일까요?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날마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원망을 기쁨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 교회도 초기 교회에 속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무조건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 막연한 그 환상을 내려놓고 초기 교회의 기쁜 모습뿐만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좀 교회의 전반적인 그 숲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조금 어렵고 힘든 모습은 초기 교회가 잘 극복해 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극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까지 약 4년에 걸친 긴 여행이었습니다. 1, 2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약 3년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을 차례로 둘러본 후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에 나오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두란노 서원의 제자 훈련 사역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편의 편지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조용히 데리고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잘 배운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주며 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로 가고 싶어하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처음에는 석 달 동안 에베소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는데요. 이때 배출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제도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도망 나간 자신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제국이라는 세상 나라에 발을 딱 딛고 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준 빌레몬이 두란노 서원의 성과라고 봐도 되겠죠. 이뿐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본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회심하여서 그들의 마술책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태워진 책의 값이 은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50억이나 되는 큰 돈으로 에베소 도시를 들썩이게 할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에베소 인근의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갔겠죠. 이렇게 제자들을 길러내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들렸다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바울은 잠시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는 그때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어서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손으로 만든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하자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신전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은으로 우상을 새겨 만들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그 영업에 손해를 끼치는 바울에게 불만을 가지고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소동의 원인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더해져서 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고 바울을 찾으려다가 찾지 못하자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갈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 할 텐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토양 아래서 세워졌길래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고린도의 간략한 역사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8세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해안에 위치한 그리스의 도시국가로 등장했는데요. 해상무역과 항해술로 많은 번영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BC 338년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인 고린도를 아주 무자비하게 선제 공격해서 파괴한 이후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헬라 제국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고린도의 도시국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이후에 고린도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로마의 소유가 되었고 BC 146년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철저한 응징을 당한 후 거의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100여 년이 지난 후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도시 고린도로 다시 재건되었고 바울 당시에는 아가야의 행정수도로 번영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서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죠. 자유인이 20만 명이었고 노예가 약 4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서쪽의 아드리아 해와 동쪽의 에게해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로서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한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요. 고린도처럼 이러한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혼재하고 있는 곳이라서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스럽다 그러면은 방탕하다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4대 황제이었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쓴 편지로는 2차 전도여행 때 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말미에 쓴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는 아볼로였는데요. 아볼로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닙니다. 일찍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약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특별히 그리스의 인문학을 비롯한 그리스의 문명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곳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역사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의 지역 출신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또한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매우 뛰어난 언변과 수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아쉽게도 요한의 세례에서 멈춘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아굴라 부부가 잘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잘 배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 간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아볼로의 그 유창한 언변과 아볼로가 그 유창한 언변과 수사학을 가지고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잘 연결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교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이 월등한 사역이 의도치 않게 고린도 교회에서 추종자들을 발생시켜서 이들이 급기야는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아사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록 바울이 아볼로보다 외모도 좀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번에는 바사모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편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직계뿌리인 베드로로 가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번에는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베사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곳저곳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자라면서 뭘 만들었을까요? 그사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당이 생기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분열되고 목회자인 아볼로는 도저히 자기의 언변과 수사학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뿐만 아니라 글로의 지편으로 그리고 또 다른 통로로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오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직접 가고 싶었지만 에베소의 상황이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여러 문제들 가운데 먼저 파당 문제를 다루는데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자기가 더 큰 자에게 속했다는 경쟁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파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동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성경 속에도 많은 파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 때 보면 요셉의 형들이 파당을 지어서 요셉을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사울 왕 때는 왕이 주도적으로 베냐민 지파 파당을 만들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희 베냐민 지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러니 우리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자리 다 차지해야 된다고 왕이 선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나라가 열한 지파와 한 지파로 나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5차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로 당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한방에 쪼개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파당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결혼 문제, 그리고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음식 문제, 그리고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까지 고린도교회 여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대안을 알려주면서 편지 말미에 콕 집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내가 갔을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주 첫날 미리미리 좀 모아서 저축해 놓으라고 당부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아볼로에게는 여러 차례 고린도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지만 아볼로가 전혀 갈 뜻이 없었는데요.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린도 후서 이야기할 텐데요. 고린도 후서는 두 편의 편지가 모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이고요 그 이후에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읽어야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디모데 편에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바울은 내심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고 문제는 더 커지고 더 꼬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파는 역시 바울 선생님이야 맞아 했겠지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는 바울의 일양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느니 바울의 편지들은 조금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좀 약하고 말하는 것도 좀 시원치 않지 않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약점을 지적하고 오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한 적도 없는데 과연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거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파 성도들 아니었을까요?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의 약점을 들춰내고 오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건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 변론적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이고 이것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바울은 나는 당신들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좀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좀 용납하라 해놓고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온통 고난당한 것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기준은 혈통이나 율법이나 추천장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사도인가를 밝히면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어조의 편지를 이번에는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지를 가진 디도는 떠났는데 바울의 마음이 영 불편한 것입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가 바울의 가르침이라면 무조건 듣고 보자는 바울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시 베드로파라고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아픔이 되면 어떡하나,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편지를 보내놓고 더 목회자로서의 그 근심이 깊어만 갑니다. 그러다가 예배소의 상황이 일단락되자 바울은 아무래도 내가 고린도로 직접 가야 되겠다 싶어서 걸음을 재촉해서 마게도냐 이르렀습니다. 그때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왔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지난날의 자기 고백적인 그 편지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바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다 풀게 되었고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담아 이번에는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을 써보냅니다. 편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오해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구제헌금, 연보였거든요. 바울이 겉으로는 자비량 사역한다면서 뒤로는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연보를 걷어간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오해가 간신히 이제 수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껄끄러운 문제를 바울은 다시 꺼내는 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내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마게도니아 교회에 자랑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라면서 은근히 마게도니아 교회들과의 연보 경쟁을 부추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전도한 모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왜 그 말도 안 되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는지, 도대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제사장 나라 추수법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너희는 추수할 때 밥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고요. 느헤미야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셔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행위를 기억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또한 갚으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균등히 하게 하려는 놀라운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회 연합을 통한 엄청난 금액의 연보가 모아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지 이후에 가이사라의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하여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 하는 대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의 문제, 연보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의 파당 문제 등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있는 대로 다 끄집어 내놓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동안에 그토록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들여다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